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광주 5.18 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못 밟을 것이라며 전두환 비 밟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2일 광주 5.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는 과정에서 땅에 묻힌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. 전두환 비석은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 담양의 한 마을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를 발견한 5.18 관련 단체가 비석을 수거해 5.18 민주 표지를 방문하는 참배객이 밟을 수 있도록 땅에 묻어놨다. 윤석열 후보는 여기 왔었냐? 이 후보는 올 때마다 잊지 않고 받고 지나간다. 존경하는 분 받기가 좀 그랬을 것이라며 윤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논란이 꼬집었다.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유 수준 좀 봐라라며 일침을 날렸다. 앞서 진 전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 사진으로 논란을 낳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비난하기도 했다. 이 후보는 광주에 이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. 이 후보를 맞이한 배우 명계남 씨를 비롯한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대선 출정식과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. 이 후보는 묘역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적은 후 권 여사와 약 40분간 면담했지만 이 자리에서 권 여사는 이 후보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았다.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. 대통령이 돼 다시 봉하마을을 찾아달라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. 대통령 선거 이래 이 후보에게 한 표 찍겠다. 이 후보는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의 한 표는 100만 표의 가치가 있다며 제가 매년 봉하마을을 빠지지 않고 인사 오는데 권 여사께서 그때마다 젊었을 때 남편과 많이 닮았다.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.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무슨 부정 비리한 것처럼 몰아보지만 국민께선 다른 곳에선 민간 개발을 하는데 성남시에선 억지로 5,500여억 원이라도 환수했으니 했었다고 보실 것이라고 주장했다. 한편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내 경선이 종료된 지 2주 만인 오는 24일 만남을 갖는다.